첫 번째 희생자 22살 여대생 정희주고요. 모텔방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됐고 불에 탄 소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등에 살점 도려내어 있는 특이한 상처 보였으며 빨간 스타킹에 발톱에 검은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요? 신혼 불상 여성이고요. 목 졸려 살해된 후 목매물로 위장돼 태거빌라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빨간 스타킹, 검은색 매니큐어, 도려낸 살점까지 1차 사건과 동일한 패턴 보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는 좀 나왔나요? 아, 이 정희주 살해된 모텔은 CCTV로 방문자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눈에 띄는 흔적이나 지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두 현장에서 동일한 운동화신은 족적 나타났습니다. 태거빌라 위치한 이 골목도 재개발지구로 선정돼서 전세대 퇴거 중인 상황이라 가로등이나 CCTV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여성과 최종 접촉한 사람 수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그 CCTV가 없다. 이거 낭패네요. 모텔 살인사건 신고 시간이 오후 5시. 그리고 목매임 시신 발견 시간이 오후 8시. 3시간 간격의 거리는 1.8km. 게다가 범행 패턴이 반복됩니다. 현재 동일범의 범행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3시간 간격이면 연속살인 아닐까요? 연속살인이요? 네. 단시간에 장소를 옮겨가며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살인은 연속살인으로 분류됩니다. 냉각기가 없다는 점에서 연쇄살인과는 확연히 다르고요. 냉각기가 없다. 연쇄살인은 범행 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그 범행을 멈추는 냉각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연속살인범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짧은 시간에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빨간 스타킹, 검은 매니큐어, 도려낸 살점. 이런 자극적인 시그니처를 현장에 일부러 남겨놓는 건 연속살인범이 아니라 주목받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거 뭔가 상충되지 않아요? 두수석, 연쇄든 연속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음 희생자 발생 막는 거 최우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3시간 간격이면 다음 예상 범행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몇 시예요? 아, 예. 9시입니다. 2시간 남았잖아요. 자, 지금 비상조치 발령하고 전 경찰병력 동원해서 순찰 강화하세요. 그리고 공개수사로 전화해서 언론 알리고 그 시민들한테도 경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음 희생자 발생 막아야 됩니다. 예. 근데 국내에서도 그 연속살인 있었어요? 네, 80년대 우순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놈은 몇이나 죽였는데요? 62명입니다.